첫 경기는 자유형 400m. 아, 400. 출발선에 7명의 선수가 도열을 하고 파! 운명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. 오련이는 있는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어. 치열한 접전에 장내가 고요해져. 일본은 독주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. 어느덧 마지막 50m. 선수들의 막판 스퍼트가 이어지고 있어. 오련이도 필사적으로 피치를 높여. 그리고 마침내 터치패드를 찍었어. 아, 좋아. 빨리 얘기해, 빨리. 눈꺼풀에 묻은 이 물방울을 털면서 전광판을 딱 보는데 전광판 가장 위에 랭크된 건 K.O.R. 만세! 만세! 조련 금메달! 대한민국 경영 첫 금메달이 탄생한 순간이야. 지금 내가 말로 추려서 얘기하는데도 소름이 돋는데 계속 돋아요, 저. 와. 일본 선수를 1초 앞지르고 승리했어. 1초나 앞지르고. 0.1초가 아니라. 그치, 1초면 어느 정도야? 1초면은 팔 뻗었을 때 내 허리 상에 있는 거지. 거의 이제 그냥 발 쪽에 있다고 보면 되지. 이야, 꽤 차이 나는 거네. 당시 아시아 신기록이야. 아시아 신기록도 대단한 거지. 아, 대박이다. 대박이지. 첫 대회. 대회를 나갔던 사람이잖아요, 언니. 1, 2초가 뭐야? 그 0.00도 때문에 1, 2등이 가려지는데 저 정도였으면 그냥 확 신이었을 것 같은데. 근데 수영할 때 안 보여요. 옆에가 안 보여요. 가기 바쁘니까 그냥 지금 나는 경주만 있는 거야. 네. 그런데 이 오련이의 기록 여기서 끝이 아니야. 이번 대회 영웅 조오련 선수는 수영 400m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뒤 다시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7분 25초 7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. 와, 대단하다. 우리나라 최초의 수영 2관왕이 됐습니다. 기가 막히다. 아니, 지금 17분 대 기록이 나왔는데. 맞아. 전국체전에서 21분 대 기록을 했단 말이지. 맞아. 오, 기억하는구나. 맞아. 3분 이상, 거의 4분에 가까운 기록을 땡긴 건데, 물론 1500m가 이제 마라톤인 종목인 만큼 뭐 30초? 뭐 1분? 이 정도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4분을 땡긴다? 이게 머리 아프다. 진짜? 조련은 무려 아시안게임 2관왕을 기록했어. 수영으로는 최초야.